지금 몇 시죠? 9시. 아, 늦은 시간까지 이제 뭐 죄송하고요. 어쨌든 오늘 9시 뉴스 보시면은 네,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20대가 왔어. 네, 오늘 여기 오시냐고 뭐 딱지대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. 뭐 버스는 타면은 뭐 두 번 타면은 뭐 그렇게 오신 분도 있고, 또 표 바꾸면 또 돈도 물어야 되고 이렇더라고요. 너무 죄송하고요. 오늘 뭐 다들 뭐 해내치아 카드 같은 건 다 들고 계시죠? 네. 그러면은 오늘 죄송하니까 네,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양심상 서촌동에 작살치킨 가시면은 해내치아 카드 보여주시면은 공짜로 드릴게요. 네, 양심상 야 오늘 당첨되신 분들만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,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오시면 두 배를 걸리면 두 배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이번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. 내일이 마지막이겠지만 네, 수고 많이들 하셨고요. 이번 앨범 역시 2011년도 제 앨범이 탑5에 두 개나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진짜? 네, 또 다 그룹인데 혼자 솔로라고 팀원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, 제가 이제 오면서도 드라마 대본을 쭉 읽어봤는데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. 현대극이 될 것 같아요. 네. 내년 3, 4월이면 보일 수 있고요. 네.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내렸는데 대전을 어떻게 내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. 재밌더라고요. 네. 또 앨범 작가요? 모르겠어요 아직. 네. 네. 아 저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. 네. 가수 활동했던 것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뭐 이번엔 가수 김현중으로 조금 인정을 받던 한 해였다면은 내년에는 가수도 그리고 연기자 김현중으로서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어쨌든 저는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. 대전 또 와요. 대전 또 와요. 네, 뭐 그래도 20일 뒤엔 오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싱가포르의 마마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깜짝 공연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. 텔레비로 보세요, 텔레비로. 오면 돈 드니까요. 네. 오늘 어쨌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. 집에 돌아가신 길도 역시나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